때 마쳤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가면 기본적으로 5시간이에요. 아, 어머님 계세요? 네, 네. 또 몸이 크시기 때문에 자기 네네. 몸 자기 씻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같이 가면 저는 몸이 다 불어 있어요. 네. 어머니하고 같이 탕에 들어가다 물 먹은 적은 없습니까? 아, 예. 아 그런 적은 없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크신 분이 막 냉탕에서 수영하십니다. 우와! 이게 왜 됩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네. 저 환희가 긴 똥이라면 여기는 긴 몸. 예. 긴 몸이네요. 네. 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지만. 네네. 이럴 때 정말 창피하다. 아, 그러고 있죠. 그러고 혹시 있죠. 혹시 있으신 분? 아, 아직도 창피하게 남았나요? 오늘 같이 새벽에 여기로 오는데 저 엘리베이터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발 밀폐된 곳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가스를 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인정하십니까? 두 분은 우리 합창단에서도 사실 굉장히 창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동생이 지금 남편한테는 숨기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저희 가족끼리 있으면 완전 남자같이 끼는데 방구 소리가 부탄가스도 빵 터진 소리 있잖아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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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렇게 하면 뻥! 뭐야 왜 그래? 이럴 정도로 너무 큰데 외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한번 할 것이다. 실수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여기서 들어볼 수 있나요? 아 조절하면 될 수도 아시겠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그러니까 끼면은 짜증을 내면서 방구로 화답을 해요. 아 남매가 방구로 대화를 하는군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임성민 씨와 마이클 언거 하나 문제. 임성민 언거 부부가 서로 부르는 애칭이네요. 닉네임 아닌데. 네. 임성민은 언거에게 허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언거는 임성민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허니. 아 호진 군이 뭐라 한다고 어설을 들었을까요? 호진 군 얘기해 보세요. 달링이라고 하지 않아? 달링! 달링! 뒤쪽에도 있어요, 뒤쪽. 드려! 뭐라고요? 스윗! 스윗! 아, 조금 틀렸어요, 그죠? 아, 예, 스윗! 어? 스윗이? 수율이요? 수율이는 아니죠. 수율이 아닙니다. 정답! 수율이, 미사리, 다 정답입니다. 수율이, 미사리. 그럼 본토 발음으로 그냥 한번 들어보죠. 네. 자, 우리 저 임성민 씨가 먼저 불러주시고. Hey, honey. Sweetie. 스윗이. 야, 라이브 하네. 러블리하네. 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김정민 씨하고 우리 저기. 그래요. 저는 그냥 이름 부릅니다. 루미코. 어, 루미코. 아, 루미코. 루미코 양은. 오빠. 오빠. 근데 네네. 요즘은 너가 해줘. 너가 해줘 다니고 너가 해라. 아. 그런 식으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아. 네. 안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안 왔다. 와다시가 나는 안 왔다. 너는. 우리 윤종 시민 윤종배 씨는 그래요. 예.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냥 이름 부르는 것 같아요. 희정아 이렇게. 아 희정아. 아, 희정아. 어떻게? 그리고 씨는? 저도 그냥 단순하게 종배야 하는데. 아 종배야. 허니하고 스윗을 해요. 그럼 허니 스윗을 이렇게 다정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네. 네. 자 허니 스윗이 스윗이 허니 스윗이 너무 좋습니다. 네. 수유리를 허니랑 같이 가는 거지. 수유리. 네. 저는 이름 불러요. 최수민 이렇게. 아~ 어머니 뭐죠? 네. 저는 지금도 아빠 그래요. 이야. 한번 그 이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님 먼저. 최수민. 아빠, I love you. 아~ 아, 뭔가 부녀지간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빠. 우리 안선영 씨는 아무래도 연하남이니까. 똥강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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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똥강아지! 뭐라고 대답할래요? 자, 아, 우리 주똥강아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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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민 루미코 부부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후 남편 김정민이 아내 루미코에게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현명량. 일찍 들어갈게. 아, 일찍 들어갈게. 아, 비슷해요. 체육. 지금 들어가고 있어. 아, 지금 들어가고 있어.